막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 그 내가 이제 요즘 계속 판교에 스케줄을 갈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인가 제가 좀 약간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 일면 판교의 천사. 한 번은 그 8월 16일 때 비 엄청 왔었잖아요. 비 엄청 왔던 날에 그 이제 나를 판교역 지하 주차장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맞게 차로 태워다 준 거야. 그리고 그 두 번째 도움을 받았던 거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에서 이번엔 내가 스케줄 때문에 버스를 타러 가야 된다 했더니 그 버스 정류소까지 나를 데려다 준 거야. 아니 나는 어차피 그 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아직 차고지 출발도 안 했다. 나 걸어가도 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우니까 차 타고 가라고 나를 태워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저께 수요일에 다시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판교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이제 좀 약간 전체적으로 모이는 일정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날 이제 평일이어가지고 무료 주차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3시간 때문에 왠지 앞 스케줄에 끝나고 먼저 갔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추측은 설마 이 중간에 그만뒀나? 왜냐면 이게 약간 서바이벌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그만뒀나? 그런 되게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수요일에 결국 그 판교천사를 다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그 이제 그 스케줄 끝나고 그 판교역까지 가려면 그 하천 따라서 쭉 그 걷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는데 막 바람이 막 솔솔 불어오는 거야.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눈하고 이 볼 뺨 따고 여기서 약간 그 느낌이 와요. 약간 기분이 딱 오는데 그거 왠지 막 그 가을바람 불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지는 거야. 집에 가기 싫어져가지고 그냥 주변에 뭐 앉아서 뭐 먹을 곳이라도 있나. 그래서 근데 전에는 한번 카페를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다른 데를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선택을 했던 곳이 그래 그냥 하천이지만 그래도 나름 강바람이라 생각을 하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였으니까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류 거기였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뭐 그냥 좀 조용히 술이나 한잔 먹고 가볼까? 그래서 나 혼자였거든요. 나 혼자였는데 어느 사이에 맥주집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를 그 시켜가지고 그런 맥주집들 딱 그 건빵 안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냥 맥주만 시켜.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 한 잔 또 마셨어. 그리고 되게 외출을 많이 하셔서 부러워요. 외출이라뇨? 일 때문에 나간 건데. 스케줄 때문에 나간 건데 뭐 외출이야. 어쨌든 노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냥 왠지 좀 감성이 젖어가지고 좀 그냥 괜시리 혼자서 외롭고 술 생각이 나더라고요. 판교의 천사를 못 만나서.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외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술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래서 혼자서 막 앞뒤에서 무슨 얘기 한지 엿듣고 그냥 그 BGM 노래
그냥 흥얼거리고 그렇게 혼자서 맥주를 두 잔 마셨어. 안주를 안 시켰을 거니까 맥주 두 잔 마셔도 만 원 안 넘어가거든요. 생맥주 두 잔을 만 원이 안 넘어가니까 그냥 혼자서 두 잔을 마셨어. 두 잔 마시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아니, 사실 그 신분당선 그 차 시간만 따졌을 때는 한 잔 더 해도 됐었어요. 세 잔까지 마셔도 됐는데 더 마시 그렇게 되면 서울 들어가고 나서 차가 좀 뜸해지거든요. 그 올빼미 버스들밖에 없는 시간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찍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자정을 넘었지만 신분당선 일단 탔어요. 이미 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9호선 김포공항 급행은 없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일단 갔어요. 일단 갔는데 그 일단 갔고 그 이제 명동까지 갔어. 그 명동에 원래 보통 그 롯데리아에 원래 그 명동역 쪽에 있었거든요. 그 콘센트도 충전할 수 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이니스프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앉아서 충전해 먹기도 힘들겠네. 왜냐면 그쪽 명동역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롯데리아가 길 안 건너고 버스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 명동역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긴 한데 거기는 건너야 되잖아 길을. 그게 싫은 거야. 길 건너기가 싫으니까 시간 잡아먹으니까. 어쨌든 거기에다가 그 명동역은 지하도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좀 그렇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이제 보통 한 맥주를 한 두 잔 내지 세 잔 정도 마시면 알딸딸한 기분이 들잖아요. 살짝 알딸딸한 기분이 들면서 그냥 기분이 살짝 좋아지고 아니면 이제 둘 중 하나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나 조금 외로워서 그냥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어깨에 기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술을 먹고 진상을 부리진 않는 남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올빼미 버스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신분당선을 한 15분을 탔는데 그 신분당선 15분 동안 술이 다 깼어. 술 다 깨고 괜히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 때 숙취 해소한답시고 틈새라면 컵을 사와가지고 먹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음식점에서 빨개떡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매워요. 왜냐면 음식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떡라면하고 달걀을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숙주나물, 파, 뭐 이런 야채도 다 썰어 넣어주고. 근데 이 편의점에서 파는 틈새라면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겁나게 매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제 하루, 이제 낮에 하루 동안 술 때문에 속 쓰리는 게 아니고 그 틈새라면 때문에 속 쓰렸어요. 하여간 그냥 좀 나름 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썸을 못하게 돼서 그냥 혼자 슬퍼가지고 술을 혼자서 술 마신 그런 이야기였어요.